안녕하세요. 프로테라피 강사 지영입니다. 오늘은 프로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전신의 기혈순환, 척추 골반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 순환 운동. 아킬레스건에 프로브를 대시고 전신의 힘을 빼고 위에서 떨어뜨리는 마음으로 느리고 천천히 프로브를 치십니다. 한 다리에 30에서 50회 정도, 반대쪽 다리도 30에서 50회 정도 반복하십니다. 다시 종아리 순환 운동. 근육이 뭉치기 쉬운 곳에 풀업을 대시고 무게중심을 더 실어서 좌우 흔들흔들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종아리 순환 운동. 오금 뒤에 풀업을 대시고 림프절이 모여있는 곳에 풀업을 대시고 발목 까딱까딱 뒤꿈치 들고 흔들흔들 따뜻하게 이렇게 도선을 올리고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풀업을 빼시고 골반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뒷골반인 청골뼈에 꼬리뼈 근처에 풀업을 대시고 오른쪽, 왼쪽 골반의 근육 긴장을 푸신 다음에 어느 정도 편안해지셨으면 두 다리를 들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내 몸쪽으로 당겼다가 바닥으로 내렸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몸쪽으로 당겼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원두 그리셨다가 골반의 융통성에 좋은 운동입니다. 이 위치에서 한 눈금씩 세 번 정도 올라가셔서 운동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풀업을 빼시고 바닥에 통통통통 치시고 이번에는 풀업의 중요한 운동인 척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풀업의 평면부를 허리에 받쳐대십니다. 허리 유연 운동. 다리를 뻗고 전신의 힘을 빼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척추 전후 좌우 상하 운동을 내 몸을 이용해서 척추 전후 운동 30에서 50회 반복하십니다. 척추 좌우 운동. 이번에는 척추 상하 운동은 무릎을 접어서 두 손을 만세하셔서 오른쪽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할 때 겨드랑이를 쭉 올리십니다. 다시 왼쪽 반복하십니다. 척추는 풀업을 대고 어느 위치건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굽은 등에 가장 효과가 좋은 명치 뒤쪽에 풀업을 대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면 복강이 길어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굽은 등이 펴지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발목 까딱까딱 30에서 50회 다시 척추 좌우 운동 30에서 50회 이번엔 상하 늘리기 척추 상하 늘리기 두 손 만세 하시고 무릎 접어서 오른쪽 무릎 15도 겨드랑이 쭉 올리십니다. 다시 왼쪽 무릎 15도 겨드랑이 쭉 올리십니다. 다시 오른쪽 무릎 15도 늑강근과 옆구리까지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늘려주시고 다시 반대쪽도 반복하십니다. 엉덩이 들어서 풀업을 자연스럽게 빼내시고 이번에는 목 운동하겠습니다. 경추 위쪽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해주고 목 디스크 예방 효과에 아주 탁월한 운동입니다. 오른쪽, 왼쪽 도리도리 힘을 다 빼시고 다시 한 눈금 내려서 오른쪽, 왼쪽 힘 빼고 목 밑까지 반복하십니다. 다시 풀업을 빼시고 풀업의 직각면 사선면이 있는데 사선면은 척추 급돌기에 닿도록 하시고 위쪽으로 받쳐서 누우십니다.
가슴 열기, 흉곽을 열어서 호흡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발목 까딱까딱 하셔도 좋고요. 다시 상체를 흔들흔들 하셔도 좋습니다. 무릎을 접어서 두 손을 돌리시면서 골반과 척추를 연결하면서 같이 운동시켜 주십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배꼽.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배꼽. 다시 몸을 밑으로 내리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척추 극돌기를 받쳐 놓으시고 다시 한번 운동을 반복하십니다. 미끄러지듯이 내려오셔서 풀업을 빼십니다. 이번에는 복부 운동 하겠습니다. 배꼽 정중앙에 풀업을 대시고 배꼽 정중앙은 요추 4번입니다. 요추 4호번, 밀려나간 요추 4호번을 뒤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장막 사이에 노폐물과 지방을 연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흔들흔들. 다시 멈추시고 복식 호흡을 해보십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배꼽. 다시 숨 들이마시고 배꼽. 7번에서 14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상체를 들고 일어나셔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척추 극돌기를 쳐줌으로 해서 뼈의 밀도를 좋게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다시 쭉 밀어서 편안하게 늦춰주시고 이렇게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프롭테라피 동작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